장각폭포가 이렇게 힘있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스노클링도 하고요. 많은 사람 장각폭포에 도착을 하니까 금난정기 기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자 이름이 금난정이라는 거죠. 금난정기 기념. 저 밑에 정자가 있는 저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각폭포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아주 넓네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분리수거 쓰레기도 다 할 수 있고 폭포는 저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네, 상주관광명소 장각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미산 채공봉 천왕봉에서 굽이쳐서 내려와서 6m 높이의 폭포를 장각폭포를 하고 그 앞에 금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송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아마 금난정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을 금난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옆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이게 속미산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노송이 있네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접근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행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여기가 금난정입니다. 금난정에 올라왔고요. 뭐야? 금난정이 머리에 닿아요. 밑에 사람들이 이 계곡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에 여기가 폭포인데 내려가서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송이 있고 여기 폭포의 상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네요. 이것이 이제 장각폭포입니다. 이제 폭포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폭포에 내려왔고요. 사람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심이 깊나 봐요. 저 바깥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네. 이것이 이제 장각폭포인데요. 저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노란 줄 안전 줄을 갖다가 치는데 저 안쪽은 한 5m 정도 되고 이쪽은 한 2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장각폭포입니다.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 수심은 5m 정도 됩니다. 이제 포토존이고요. 여기가 정면이고 저 위에 금난정도 보이네요. 이곳이 이제 폭포의 모습입니다. 저 뒤쪽으로 속미산 문장대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여기 돌담이네요. 폭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이 차네. 폭포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 폭포가 바로 보입니다. 저 위에 금난정이라고도 글자가 보여요. 그대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왔는데 꽤나 깊네. 이렇게 뒤쓸었어요. 옷 다 버리겠어요. 안 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더 이상 못 들어가겠고. 폭포 그냥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깊어요. 여기 수심이 5m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금난정이 이제 폭포에서 보니까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금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정자에 앉아서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세월을 낚으시면 될 듯 합니다. 정말 좋네요. 바로 앞에 이제 폭포가 있어요. 아, 굉장히 깊어요. 금방 피한절잖아요. 아, 너무 깊어요. 조금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깊어. 폭포가 높지는 않지만은, 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폭포 높이만큼 수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폭포 가운데쯤 아니고 앞에 들어왔는데 거의 목까지 물이 왔어요.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는 물이 잠겼어요. 아,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여기 엄청 깊어. 아마 저 돌이 떨어지지 말라고 망을 쳐놓은 것 같은데요. 약간 화면을 가리기는 하네요. 이 장각폭포고 높이가 6m. 바로 저 위에 금난정이 있고요. 수심이 지금 여기가 5m. 요 앞에 여기도 2,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접입니다. 오, 고기가 많아. 큰 고기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안 보고 있어요. 폭포에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폭포수를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폭포가 힘이 있어요. 장각 폭포인데 힘이 있고 여기 일단은 수심이 엄청 깊어요. 바로 저 위에는 오른쪽으로 금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심이 5m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서 여기 안전라인을 해놨고요. 이 바깥으로 해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막 금방 그냥 1m, 2m예요. 그 라인 요까지는 한 3, 4m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안에 시퍼런 데는 5m 넘어.